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서점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 매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한번 읽어봅시다. 1793년 10월 16일 새벽 4시 30분 나는 방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생략, 당신의 오빠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기에 나는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확고부동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평온합니다. 나로서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가엾은 아이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곧 이제 죽게 된 목숨이다. 하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 그 외에는 내가 전혀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게 없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죽어서도 당당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1793년 10월 16일 새벽 4시 30분 혁명의 피바람이 몰아치던 프랑스 파리에서 한때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녀의 시누이에게 쓴 편지다. 그녀의 남편인 루이 16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녀보다 앞서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뒤이어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날 단두대 앞에 설 예정이었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남편의 죽음, 눈앞에 둔 죽음의 분노를 표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겨질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모성애의 일이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담담해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담담해진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0, 100세 된 노인도 죽으라고 하면 서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살 만큼 세상을 많이 살은 90, 100세 된 노인도 죽으라고 하면 서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생에 대한 그 애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담담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참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나이가 많은 그런 뭐 90, 100세 된 노인도 아니고 한창 나이 이제 갓 40 정도 된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달관하고 초월해진다는 게 힘든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흰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잘린 뒤손이 묶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걸음통을 옮길 때 쓰던 수레에 태워져 콩코르드 광장으로 향했다. 분노한 궁중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향해 오스트리아 여자가 지나간다, 뻔뻔스러운 앙투아네트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기어든 처형대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처형 집행인 샤를 앙리 상송의 발을 살짝 밟았는데 곧 그에게 사과했다. 실례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처형을 앞두고 종교 의례를 강요하는 신부에게 그녀는 내 불행이 끝나가려는 순간에 용기가 나를 저버릴 리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12시 15분 처형이 집행되었다. 38세 생일을 2주 앞두고, 그러니까 38세였었네요. 프랑스 혁명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의 생일을 비극적으로 마쳤다. 훗날 그녀의 삶이 재조명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그리고 살아생전 프랑스인들의 눈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 대명사, 나라를 망친 원흉, 문란한 사생활을 즐길 음탕한 오스트리아의 요부라는 등등의 각종 악명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지라는 말을 그녀를 세계 역사상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악녀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프랑스 혁명의 모든 책임을 그녀 혼자에게 지우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왕비지만 여러분들 왕비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게 프랑스가 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그렇게 가녀린 여리여리한 그 왕비 하나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처사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물론 왕이 국가를 통치한다고는 하지만 이 국가라는 것은 말이죠, 이 국가 전체라는 것은 왕의 하나로 국가가 굴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걸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왕비를 하나에만 이렇게 초점을 모아간다는 거,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원인을 왕비 하나에만 이렇게 초점을 모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이 비극적인 일이죠. 얼마나 가혹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38살 지금 그 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38살 된 여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젊습니까? 그렇게 젊고 여리여리한 그 왕비 하나를 그렇게 뭐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가 이렇게 하락이 된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제목을 씌워가지고 죽인 거예요. 왕실의 여인으로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고 수많은 편견과 거짓 소문에 시달리다가 모든 악명을 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녀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를 위한 변명을 시작해볼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의 왕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그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프랑스의 이 왕가로 시집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고요. 황태자비가 되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70년 4월 57대의 마차 행렬이 빈에서 베르사유로 향하는 긴 여정길에 올랐다. 2주하고도 잠깐만요. 아까 내가 했던 첫 번째를 한번 더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요거를 요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흰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다 흰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 긴 머리카락이 이제 잘렸다는 거죠. 그리고 양손이 뒤로 이렇게 묶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네. 손이 묶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걸음통을 옮길 때 쓰던 수레에 태워져, 그러니까 그 수레가 어떤 수레였었냐면은 걸음통을 옮기던 그 수레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음통을 운반하던 수레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워져가지고 그 프랑스의 넓은 그 콩코드 광장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광화문 내거리 같은 곳이죠. 그렇게 넓은 광장, 광화문 내거리 같은 광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황태자비가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비가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0년 4월 57대의 마차 행렬이 빈에서 베르사유로 향하는 긴 여정길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와 그 프랑스는 이게 그 연결된 겁니다. 국경을 선을 두고 연결이 된 거, 육지가 연결이 된 거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까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보십시오. 유럽에는 그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다 육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도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2주하고도 절반을 더 여행해야 하는 기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중부 유럽을 완전히 가로질렀다. 마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보내는 소포물처럼 마리 앙투아네트는 때로 9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 동안 금과 벨벳으로 장식된 마차 안에 갇혀 이동해야 했다. 어머니 영토 경계를 넘으며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가 가는 길 곳곳에서 벌어진 열광적인 환영 행사는 그녀의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이윽고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온 마리 앙투아네트는 지나는 도시에서마다 프랑스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5월 14일 오후 3시 콩피에뉴 숲에서 황태자와 황태자비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루이 15세는 손자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세 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왔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시아버지 혹은 아빠가 될 루이 15세에게 이 루이 15세가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아버지죠. 저희 오빠이자 무척 친애하는 할아버지라는 말하며 불쑥 무릎을 꿇었다. 루이 15세는 그 감동적인 복종의 몸짓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과 결혼할 남편이자 황태자를 보고는 실망했을지 모른다. 예순이 넘어서도 궁정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추켜 올려지는 루이 15세와 달리 루이 16세는 눈꺼풀이 무거운 눈과 두껍고 진한 눈썹을 한 어색한 모습은 남성적인 매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거기에 16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뚱뚱한 몸집. 이 모습은 마리 앙투아네가 받아본 초상화에서의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체격이 크고 뚱뚱하고 얼굴이가 좀 못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으로 남편을 보고 실망했다. 그 유럽에서도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 남편 마누라 얼굴이도 모르고 시집장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 얼굴이도 못 보고 마누라 될 여자 얼굴이도 못 보고 이제 시집장가를 갔단 얘기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가서 이제 혼례식을 치를 때 그때래야만 이제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여자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도 그랬던가 보죠. 이게 그 처음으로 이렇게 그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도 못 보고 와서 예식을 올릴 때 그때 이제 봤다는 거죠. 1770년 5월 16일 베르사유 궁전에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입장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6,000명이 이르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전 9시 반쯤 수행원들과 함께 입장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앞으로 평생 살 궁전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루이 오기스트, 즉 루이 16세가 태어난 아파트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다. 결혼식은 18세기 초 지어진 줄기둥이 있는 왕가의 예배당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성대한 결혼식의 주인공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황녀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참석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호리호리한 몸매는 크게 흠이 되지 않았다. 반면에 왕태자는 결혼식의 긴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신부와는 대조적으로 냉담하고 부르퉁하며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신부의 손가락에 끼우는 동안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다. 혼인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왕태자가 루이 오기스트라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서명을 남겼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서명, 마리 앙투아네트 요제프 잔느의 첫 번째 제의에 큰 얼룩을 남겼다. 초조함이었는지 부주의함 탓인지 몰라도 그런 사소한 실수는 잊힐 만큼 참석한 이들 모두에게 왕태자와 왕태자비 결혼식은 최고의 결혼식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진정한 동맹을 이룰 의식이 거행되었으니 바로 왕태자 부부의 잠자리였다.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이제 그 동맹을 맺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스트리아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왕과 프랑스 왕태자와 오스트리아 여자가 이렇게 결혼식을 맺는 순간 이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으로 이 국권이 맺어진다 이거죠. 사돈의 나라가 됐다 이거죠. 남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지만 왕가의 운명을 주고 있는 이들의 잠자리는 모두 사람의 관심사였다. 경건한 의식이 이어졌다. 랭스의 대주교가 그들의 첫날 밤을 축복했으며 루이 15세는 신혼부부의 침실에 와 손자에게 잠옷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사르트르 젊은 공작 부인이 왕태자 비에게 똑같은 일을 했다. 그 방에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던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절을 한 후 물러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르사유에서는 왕태자와 왕태자비가 모두가 거대한 잠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태자비에서 왕비로 밝고 쾌활하면서도 위엄을 갖춘 마리 앙트와네트와 조용하고 사색을 즐기하는 성격의 루이 오기스트. 루이 오기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루이 16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일단 어렸을 때는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이름을 불렀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순종이니 고종이니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프랑스도 그런 시기죠. 루이 16세, 루이 15세 이러는데 루이 16세 이름이 이 루이 오기스트다 이 말이죠. 활달하고 사교적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과 달리 루이 오기스트는 조용하게 사색하는 것을 즐겨하고 사람들과의 사교를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역사와 철학 등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못말리는 바람둥이였던 루이 15세와 비교가 되었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달랐지만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대체로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덕분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실로부터 많은 보석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내가 누차례 얘기했지만 이 책을 전부 다 리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저작권법이라는 그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선정을 해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혁명의 광풍 몰아치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전화받는 폰과 이 녹화하는 폰이 다릅니다. 전화하는 폰은 전화만 받고 예전에는 그 전화받는 폰으로 녹화를 했었거든요. 전화받는 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녹화를 하는 중에 전화가 온다든가 문자가 오면 이 녹화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폰 하나를 또 내가 구입했어요.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이 삼성 갤럭시 폰은 그 유튜브 녹화만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전화가 그
그 개통이 안 된 폰이니까 오로지 녹화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바로 이거는 중국 샤오미 제품인데 이게 전화 받는 용도의 스마트폰이고 전화만 받는 스마트폰이고 지금 녹화하는 건 삼성 갤럭시 폰인데 이건 녹화만 하는 폰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니까 좋습니다. 전화가 올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녹화가 중단이 안 되고 고스란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광풍 몰아닥치다 선왕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루이 16세가 즉위할 당시만 해도 프랑스 국민들은 새로운 국왕이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루이 16세는 개인적으로는 분명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선대의 다른 왕처럼 사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학문을 좋아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산적해 있는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능한 왕이었다. 그는 나름 국가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모색했지만 그것으로 극심한 프랑스 구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프랑스가 참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프랑스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이 루이 16세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 남편이 여러 가지 개혁을 모색했지만은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다 외쳤잖아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개혁을 모색하긴 했지만 그 프랑스 사회에 누적된 적폐가 하루아침에 청산이 될 그런 그 획기적인 결과는 이제 얻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누적된 폐단인데 그것이 뭐 개혁을 도모한다고 하루아침에 뭐 그 적폐가 없어지겠습니까? 루이 16세 치하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특권 계급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큰 격차에 있었다.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일 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들은 면세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차지했다. 반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3계급인 평민은 국가의 주요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제3계급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귀족들만은 소수의 귀족들만은 여전히 부유했다고죠. 그리고 대다수의 98%를 차지하는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참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은 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4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목차를 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두대 앞에서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단두대 앞에서다. 루이 16세의 탈출 실패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탈출해 외국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올 예정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 남편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도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하니까 외국으로 탈출할 그런 방도를 이제 모색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외국으로 탈출은 어떻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탈출을 못하고 단두대에서 이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루이 16세가 외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또 이제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그 외국으로 피신한 루이 16세 간에 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염려했다는 겁니다. 실제 루이 16세는 은밀히 스웨덴과 자신의 처가인 오스트리아 측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혁명 세력과 전쟁을 벌일 생각이 있었다. 하하.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걱정한 것처럼 루이 16세가 전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웨덴과 자신의 처갓집인 그 오스트리아 측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서 혁명을 이끄는 프랑스 혁명 세력과 한판이 전쟁을 벌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동맹은 지지부진했고 루이 16세 본인의 우유부단함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프랑스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바렌의 사건으로 국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이전까지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주장했던 혁명 온건파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공화파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의 시국이라는 건 말이죠. 이때 프랑스의 시국이라는 거는 두 갈래로 나뉘었네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온건 혁명파와 공화제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혁명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파 중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건파는 입헌군 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급진파는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탈출에 실패한 루이 16세와 달리 탈출에 성공해 벨기에로 간 루이 16세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드 2세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 빌헬름 2세를 중재하는데 성공하여 1791년 8월 27일 필리츠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필요한 무력을 사용하여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내용을 통해 프랑스 내의 혁명파.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왕국이었었는데 이 프로이센 왕국이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내용을 통해 프랑스 내의 혁명의 세력이 위축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혁명파에겐 오히려 바라는 바였다. 혁명파는 외국 세력의 선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였으며 협박을 받고 움츠러들기는커녕 격분하여 전쟁이 발발하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혁명 세력의 강화와 더 급진적인 혁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루이 16세 일가에게는 더욱 곤란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1792년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의 동생,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동생이죠.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동생은 탈출에 실패했다는 걸, 아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벨기에로 탈출한 겁니다. 그 벨기에로 탈출해가지고 그 외국의 뭐 정상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는 전쟁을 벌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더욱더 분노했다. 너네들 전쟁을 하려면 해라. 우리도 맞서 싸우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혁명 세력의 강화와 더 급진적인 혁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루이 16세 일가에게는 더욱 곤란한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었다. 결국 1792년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 정부는 내정 간섭을 이유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혁명 전쟁을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가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 정부가 오스트리아가 사상권권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한다. 이런 그 이유로 프랑스와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시집골골 내서 내정을 간섭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일전을 불사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 초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연합군이 프랑스 군대를 격파하고 국왕 부부를 위해를 가면 파리를 괴멸시킬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함으로써 프랑스 시민들을 격분시켰다. 프랑스군의 대패로 파리가 위기에 처하자 입법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선언을 발표했고 그 결과 프랑스 각지에서 의용병이 모집 파리로 집결했다. 한편 프랑스 내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를 위해 프랑스군이 작전을 흘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8월 26일 롱이가 프로이센군에 공략되고 파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그 화살은 반혁명분자에게로 돌려졌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반혁명주의자들이 의용군이 출병 이후 파리에 남은 가족을 학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 곳이었다. 9월에 들어서 반혁명파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온건파, 혁명의 급진파, 그 다음에 또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파, 뭐 이래가지고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파들을 이 급진적인 혁명파들이 대대적인 이제 학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흥분한 민중들은 감옥을 습격하여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프랑스 시국이라는 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감옥의 죄수들은 닥치는 대로 끌려 나왔으며 형식적인 재판 직후 바로 처형되거나 아니면 직결 처분되었다. 학살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관장이자 그녀의 둘도 없는 절친한 랑발 공작부인이 처형당했다. 이때의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절친한 친구 공작부인 랑발 공작부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운명을 함께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귀국한 상태였다. 성난 군중은 그녀에게 혁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혁명파들이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파들을 이제 살해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랑발 공작 부인이 처형당했는데 성난 군중이 이 랑발 공작 부인에게 야 너는 이제 한때는 네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지만은 이제는 프랑스 혁명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꼬셨지만은 그러나 그 랑발 공작 부인은 끝까지 나는 혁명을 반대한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군중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녀의 시체는 밝아 벗겨졌고 시체가 절단되고 유린당했다. 이때 프랑스 그렇게 참 혼란했던 시국 시대에 참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그냥 이 옷 다 벗기고 이 시체를 토막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 무리는 랑발 부인의 머리를 창 끝에 찔러 마리 앙투아네트가 유폐되어 있는 탕풀탑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그 공작 부인, 랑발 공작 부인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고 머리를 잘라냈다. 그래서 그 랑발 부인의 이 머리를 긴 창 끝에다 찔러가지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는 그 집에다 걸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기 친구의 머리가 창끝에 찔려서 걸려있는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혼절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신을 잃은 그 실신을 했다는 겁니다. 랑발 부인인 비참한 중구가 반혁명파에 대한 피바람이 지나고 난 뒤인 10월에는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인 가족들과 떨어져 따로 유폐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루이 16세의 처분을 두고 의회에서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루이 카페에 대한 유죄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의 처벌을 두고는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때 루이 16세 일가를 미국으로 추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로베스 피해를 중심으로 한 과격파에 의해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사형 판결을 받은 지 5일 만에 단두대로 보내져 처형되었다. 탑 안에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탑 바깥에서 들려오는 광란의 군중이 내지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자신의 남편이자 이 나라 왕의 죽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단두대가 있던 그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던 그 탑이 그 탑에서 이제 그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 처형되었는데 그 남편이 처형될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탑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프랑스 시민들이 와 하는 그 아주 기쁨의 함성을 듣고 아 남편이 이제 죽었구나 이런 것을 그 탑 안에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감했다는 것이죠.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이들이 찢어지는 비명소리 속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괴물들 이제 만족했겠군. 너희들이 내 남편까지 죽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직성이 풀렸냐? 너희들이 이제 만족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실상 체념한 상태에 있었다. 그 사이 일부 왕당파에 의해 그녀만 외국으로 탈출을 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다. 그해 7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들이자 망명 왕당파 등에 의해 루이 17세로 명명된 루이 샤를이 어머니와 고모에게서 떼어졌다. 이는 그녀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이었다. 8월 1일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세로 줄이 감옥으로 이감된 다음 10월 초에 공개 재판을 받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민족주의 혁명으로 붉게 물든 프랑스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뭐 재판이라고 해봐야 재판이라고 해봐야 이건 뭐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벌써 마리 앙투아네트를 죽여야 한다는 그 죽이자는 그곳에만 이제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니까 뭐 재판을 해봐야 뻔할 뻔자고 형식적인 거죠. 민족주의 혁명으로 붉게 문든 프랑스 시민들에게 마리 앙투아네트는 보수적인 왕당파의 숙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적국 오스트리아의 스파이자 반역자였다. 그리고 또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오스트리아의 첩자라는 것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이제 그 스파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또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1793년 10월 15일 그녀는 남편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10월 16일 콩코드 광장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화려한 유년기를 보내고 왕족으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추문과 음해에 고생해야 했던 이 오스트리아 황녀 출신의 왕비는 그 시작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들어봤었거든요.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하던 그 결혼식을 거행할 때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아주 그 천둥이 많이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뇌성 병력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쾅쾅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하던 그거를 얘기하던 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마리 앙투아네트의 불행을 결혼식에 그 예고하는 전주곡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을 이미 그 예고하는 듯한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사가. 아, 결혼식 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랍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아주 강한 천둥이 뇌성병력을 때리더라고요. 꽝꽝 떨. 그 여러분 불행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삽교에 가서 삽교호에 그 준공식을 하고서는 서울로 돌아와 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삽교호 기념식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탄 헬기가 이렇게 뭐 착륙을 하는지 이륙을 하는 순간이었는지 하여튼 그 헬기가 이 돌아가는 그 플로펠러 소리 엔진 소음에 놀라가지고 그 사슴 농장에 그 주변에 있던 사슴 농장에 있던 사슴 한 마리가 막 들고 뛰다가 이 머리를 찢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전주곡이다. 불행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삽교호 제 그 이 딱 이렇게 삽교호 제방 준공식을 거행하는데 딱 이 포장을 딱 이렇게 당기게 됐다는 겁니다. 포장을 담기고 이렇게 포장을 담기는 대신 쫙 축포가 터지고 아주 이런 걸 기획을 했었는데 이 박 대통령이 포장된 걸 딱 땡기는데도 이게 잘 안 벗겨졌다. 뭐 그런 하여튼 불행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문과 편견에 시달렸다. 그래서 보통 이 저기 그 리딩도 한 시간 정도 리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43분을 경과했습니다. 아직 조금 한 시간에 한 시간은 되질 않았는데요. 근데 그동안 내가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너무 많이 했어요. 하여튼 요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그 헝가리 제국의 주인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불과 20살인 나이에 제국을 물려받아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렸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아버지 카를 6세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왕위 계승에 딴죽을 건 주변국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야 했었다. 그 중에서도 북구의 스파르타라 불리며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프로이센은 바로 전에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프로이센이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이 국가라는 곳이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도 이 역사를 보면 말이죠. 국가가 번성했다가 또 쇠퇴해가지고 없어지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한때는 번성했지만 이 소멸된 국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소멸된 국가가 많잖아요. 이 프로이센도 없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조선이란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멸과 탄생 뭐 이런 것이 번복한다는 것이요. 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 국가를 번영과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먹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김정은이한테 먹히지 말고 나라를 부국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인 슐레지엔을 점령해 이후 7년 전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에게 빼앗긴 슐레지엔을 되찾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왕위 계승을 유럽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아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인 슈테판 프란츠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앉혀 그 주위를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외교적 우호였다. 본래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 사이에는 유럽 최고의 왕실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겁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를 위한 변명. 이겁니다. 이 책이 표지인데 내가 바로 전에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나무 위키를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서재필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마리 앙투아네트도 참 오래 했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나무 위키에 관해서 나무 위키를 상당히 그 아주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너무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읽어봐야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니까 아직도 한 시간이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한 시간이 경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완전히 끝을 맺고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 다음에 또 사람을 선정했어요. 사람을 선정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제 선정한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걸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 시간을 이번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완전히 끝을 맺고 다음에 하는 인물은 오늘 녹화를 안 하고 내일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